안녕! 우리는 놀아줘 텔라비입니다. 피디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뭔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맛있는 점심 시켜 먹기입니다. 이거 약간 의심돼. 이거 의심돼. 효린이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어요?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랑 치킨? 떡볶이 치킨? 떡볶이랑 마라탕 제일 많이 시켜 먹어요. 요즘 로제 찜닭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로제 찜닭에 맨날 중국 당면을 추가해서 시켜 먹어요. 로제 닭발. 그 로제 찜닭 브랜드는 이제 닭발이 나왔는데 그게 좀 맛있어요. 저는 치킨 자주 시켜 먹어요. 닭발 엄청 많이 시켜 먹고 그리고 마라탕.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문 해볼 건데 룰이 있어요. 지금부터 메뉴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지. 아니, 겹치지 말자. 그래, 겹치면은 같이 못 먹잖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안 돼, 자기 거만 먹어야 돼.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 안 돼, 안 돼, 자기 거만 먹어야 돼요. 마라탕 먹고 싶은데? 아니, 나 마라탕 먹고 싶어. 나도. 마라탕 먹을까, 진짜? 내가 먹을 건데. 걸령이는 뭐 시킬 거예요? 닭발을 시키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엽땡 떡볶이를 시킬 거예요. 제가 평소에 치즈랑 베이컨을 추가해서 먹거든요. 그렇게 해도 2만 원이에요. 아, 근데 배달팁이 한 3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생추가. 야, 쌀국수 어때, 쌀국수? 쌀국수 맛있겠다, 쌀국수. 저 끝! 김치찌개요. 그 소떡소떡이랑 장조림 추가해서 19,500원. 저 쌀국수랑 짜조랑 꼬이라는 걸 먹을 거예요. 아, 겉바속촉 훈제치킨이요. 13,900원. 저 햄버거인데요. 그 가격 채우느라고 사이드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동시에 눌러볼게요. 하나, 둘, 네, 셋! 오! 지금은! 됐다. 우와! 효린이부터 남은 시간! 40분이요. 저도 40분. 저 40분. 저 주문을 확인하고 계세요. 저도 확인하고 계세요. 저 50분이에요, 50분. 근데 이거 원래 넉넉하게 잡아놓으시고 빨리 배달 주시잖아요. 아, 제발 지름길로 와주세요. 지름길. 자, 그러면 평소에 지름길 음식을 다 먹고 리뷰를 잘 쓰는 편이에요? 아니요, 이벤트 있을 때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는 이벤트 때문에 써본 적 있어요. 뭐 이벤트니까 좀 과하게 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꼭 시켜 먹었어요, 이렇게. 저는 그냥 별점 5개 누르고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보내요, 그냥. 다들 각자 사는 지역이 다르잖아. 자기 사는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집. 도미노 피자가 되게 맛있어요, 그냥. 네. 네. 남양주 쪽에 살고 있거든요. 왕같다고요? 아니, 진짜 제가 어딜 가도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설탕 코팅이 완전 얇고 진짜 대박이에요. 동탄이요. 학교 앞이라 해야 되나? 거기 학교 앞 떡볶이라는 떡볶이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먹어봤는데 거기가 일단 제일 맛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나애가 얘기한 것처럼 왕가탕으로가 있는데 제가 탕후루를 배달시켜 먹어봤어요, 집에서. 그게 너무 배달을 시켜도 진짜 안 녹고 진짜 맛있어요, 거기가. 그 삼겹살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기 가면은 그 미나리랑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그 미나리랑 삼겹살도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이제 밑반찬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김치전이랑 양념게장이 진짜 맛있어요. 롤링 파스타 맛있어요. 롤링 파스타? 서산 사는데 닭발집 진짜 국물 닭발이 진짜 맛있는데 있거든요. 이름이 공룡 닭발. 국물 닭발이 약간 근데 국물 닭발이 약간 떡볶이에 닭발 추가한 느낌이라서 약간 푸딩 입맛인 사람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시간 얼마 남았어요? 33분 남았어요. 저도 33분이요. 23분. 33분이요. 23분. 23분이요. 선생님 믿습니다. 제발. 전 믿어요. 선생님 제발. 배달 중이네? 나는 주문 진행 중인데 아직도. 나 배달 시작했어.
저 시작도 안 했어.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얘 배달 시작했어. 아니 조리도 안 하시는데 아직 조리도 안 했어요. 아 저 조리를 안 했어요. 뭐야 이거. 아 이거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네 문제 치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22분. 아, 오늘 이게 여러분들의 점심이에요. 네. 제일 늦게 와서 못 먹어요. 네. 언제 다이어트? 근데 자전거 타고 오시는 거 아니야? 걸어오실 수도 있어. 킥보드 킥보드. 아 지름길로 오세요 제발. 아이 깜짝이야. 어? 배달 중이다. 안돼. 자 걸령이가 시킨 그 가게 리뷰 하나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읽어. 나나님이 하신 리뷰인데요. 맛있어요. 수고하세요. 아 저 과연 누구 걸 내 거야 내 거 아닌가? 여기까지 오셨네. 나 배달 중인데. 아니. 왜? 전화 왔어. 전화 왔대. 전화 왔대. 마라톤 뭐? 아니다. 전화 왔대. 너? 여기 결제. 예? 어? 전화 왔어. 전화 이거 전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나갈게요. 뭐야 이게? 왔어. 아 그다음 나다. 아 100% 확신. 아. 아 너 하나. 물을 수 있어. 아 그다음 나야. 나 할 수 있어. 아, 아니야. 나한테 전화. 아니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화 왔어요. 아 예. 내가 햄버거 냄새 난다 했잖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순서가 멋져서만 있으면 더 좋았을 거구나.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겼어요. 아, 네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배달 시작 안 해서 진짜 불안했는데. 예.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신기하다. 어떻게 다른 매장끼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오냐. 응 여기 꼴등. 하지 마요. 아. 왜 내 옆옆 자리가 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어떡해. 진짜 최고다. 나 날도 아 배고파. 아 양옆으로 지금. 아 이 따뜻한 온기. 아 내가 보기엔 길 잘못 대신 것 같아. 내가 길을. 와 미쳤다. 와 대박이에요. 좋아졌다. 와 이 살찌는 비주얼. 보여주다가 쏟아라. 보여주다가 쏟아라. 오 야 짱 신기하게 생기네. 어쩌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의 싸움이야 이제. 너랑 나의 조용히 싸움이야. 해. 아니야 나 지금 그냥 예민해졌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혜성이 갑자기 밝아진 것 같아. 좋아. 아 맞아 뭐야 다. 김치찌개입니다. 이거 엄청 커. 오호. 아. 여보세요. 구멍 네. 많이 뚫려져 있는 거. 네네 구멍 많이 뚫려져 있는 거 맞아요. 제가 갈게요. 어디 근처인가요? 와 비 많이 온다. 마치 걸령이 마음과 같이. 아, 난 안 먹어도 상관없어. 걸령 못 먹어요. 이거 왜 나를 줬는데 이거를? 결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싫어 나 안 갈 거야. 시켰는데. 안 해 안 해. 인성 놀라. 저 결제 안 합니다 저. 우와. 이 비주얼이 약간 진짜 와 대박인데? 오! 우와, 한 마리 와, 한 마리! 아니 약간 좀 약간 많이 먹는 사냥꾼 같잖아. 약간 만화에 나오는 거. 한 입에 넣고 이렇게 먹어줘.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여기 보고 한번 뜯어줘. 안 익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빨개? 못 먹잖아, 너 어차피. 근데 박걸령 배달 진짜 언제 와? 안 와,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같아. 이거 마라탕? 이거 비 와가지고 이게 지금 환불시켜요, 그냥 이거. 버려. 아니면 애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직 출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네가 치사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천재지변 때문에 늦은 거니까 이거는 먹어야죠. 네? 오 뭐야 전화 왔네? 네 지금 갈게요. 와 진짜 많이 오네. 감사하다.
자, 걸령이 메뉴가 뭐죠? 마라탕? 마라탕이요. 자, 걸령이 메뉴는 저희가 먹겠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아, 너무 신나셨어. 이거 끝이에요? 먹는 거 지켜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 조금 미안해, 나는. 왜? 사실 안 돼. 자, 우리 각자 시킨 메뉴에 대한 리뷰. 제가 살면서 먹은 튀김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배달 가능한 요금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 많이 시켜가지고 여기는 못 먹는데 저는 남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요. 약간 저번에 휘핑크림 맞은 거 복상 기분이어서 되게 좋아요. 아, 그것도 나도 맞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맨날 나만 당하기만 하고. 저 일단 비엔나 소시지가 너무 맛있고요. 평소에 먹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서 햄을 안 추가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딱 첫입 먹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맛이었습니다. 짜주는 맛이 약간 그 만두 소고기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지? 쌀국수는 간이 딱 맞아서 너무 맛있어요. 사실 말하면 김치찌개 너무 좀 매운데 그런 감칠맛 매운맛이 아니라 그냥 고추 가루 매운맛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맛있네요. 걸령이 오빠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걸령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하나 줄게요. 아, 무슨 뭐예요? 또 한 입만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 입만 찬스. 아, 싫어요. 거부. 안 해. 전시야, 뺏어먹기 전에 좀 먹어야겠는데? 너무 좋겠다. 자, 숟가락 선택해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저야? 골라줘. 2번. 근데 나 2번 쪼숟가락 많이 써. 2번은 안 되고 그러면 제일 괜찮은 거. 아, 근데 나는 솔직히 4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4번? 그 4번 할게요, 그러면. 자, 뒤로 돌아봐주세요, 4번. 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리를 믿으면 안 돼. 이게 제일 괜찮은 거 아니야? 오케이. 그걸로 한 입 이렇게... 얻어 먹으면 돼요, 네. 아니야. 뭘 이거 가리는 거 봐. 너 그거 가져와봐. 잠깐만.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까지 꽂아야겠다, 그러면. 와, 완성.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를? 벌칙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벌칙이래. 할게요. 너무 쉽게 들어간다. 맛있네요. 일단은 배달이 빨리 와서 만족스럽고 사실 지금 배달 안 온 한 분께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먹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사실 맛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맛도 너무 맛있어서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최고. 전 솔직히 저랑 권령이가 배달 진행이 가장 느리게 돼가지고 솔직히 제가 꿀등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이제 한 입 먹는 순간 안도와 이 맛있는 맛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또 권령이 혼자 못 먹고 저희끼리 막 약 올리면서 먹으니까 즐거웠습니다. 뭐야, 반전. 솔직히 말하면 제가 1등으로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안 오니까 약간 이러다가 진짜 마지막으로 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너무 운 좋게도 제가 간신히 빨리 와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배달 음식 기다리는데 노라조클로 오디션 본 것처럼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딱 맘스가 왔다고 해가지고 진짜요? 하면서 진짜 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갔고요. 진짜 한 입 먹었을 때 진짜 긴장감이 싹 풀리면서 완전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아까 방금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배달 기사분이 비를 너무 많이 맞고 오셔가지고 저거 너무 화가 났는데 그걸 보니까 딱 안쓰러워져가지고 정말 네. 아쉬웠습니다. 그냥 아쉬웠어요. 네,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노라 저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노라 저 클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